자, 이번 강의 내용은요, 모니터 수리 실전 과정 제6강입니다. 전업무 현상에 대해서, 수리가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업무 현상이라는 것은 전원이 안 들어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한테 접수된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MCU 안에, AD보드 안에 있는 MCU의 펌웨어 손상으로 해서, 전원이 안 들어갔던 그런 현상에 대한 수리권입니다. 자,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할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육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야 될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니터 수리 실전 과정입니다. 아무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공식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그 이론을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기전자 기초 이론과 모니터 실전 과정을 먼저 들은 다음에 이제 모니터 실무 과정을 좀 들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을 접속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보셨죠?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뭐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 들어가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제가 올린 동영상을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 동영상은 난순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같은 장르의 어떤 강의들을 한 군데 모아 놨습니다. 요 재생 목록을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강의를 듣게 뭘 먼저 들어야 되냐면은 전기전자 기초 이론 이거부터 들어야 돼요. 전자 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1강부터 쭉 이렇게 저희가 모아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강의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전자 소자 원리, 그다음에 양부 판별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것이 1차 우선순위고요. 그럼 2단계는 뭐냐? 실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기 보면 뭐가 또 있냐면요. 모니터 입문 수리가 쪽이 있어요. 전기전자 양부 판별법 요걸 먼저 들으시고 2단계는 뭐냐면 모니터 입문 수리 과정 요로 들어가셔서 요 강의를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모니터 수리 개요서부터 여기 저희가 SMPS 그 TV SMPS 회로까지 저희가 이제 회로 해석 및 이론을 갖다 해놓은 게 있어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먼저 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지금 이제 강의 듣는 모니터 수리 실무 과정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 실전 수리 배우기를 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먼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무 과정 처음 접하는 사람이 듣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포기하는 그런 사태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실무 과정 들을 때 실무 과정이 지금 1강부터 지금 6강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 쭉 올라간 내용을 들으려면 먼저 앞에 말한 우선순위 1단계와 2단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들어야지 이해를 할수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장 수리가 접수가 되면은 보통 이제 수리맨들이 성급한 분들이 많아요. 무조건 캐스부터 뜯고 막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고객으로부터 어떤 문제점이 접수가 되면 그 접수된 어떤 고장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그 모니터를 분해하기 전에 전원을 인가해서 정말 그런 증상, 고객이기엔 그런 증상이 나오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그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떤 문제점을 제기라고 갔는데 우리가 전원을 인가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액정에 줄이 막 생기더라, 그죠? 라인 디펙터라고 해가지고 TCP가 떨어진 상황이죠. 그건 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이건 수리 불가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다 뜯어놓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뭐냐면은 고객이 접수가 되면 고객의 어떤 그 접수된 내용과 그죠? 내가 전원을 인가해서 기본 증상을 테스트한 상황을 그러니까 1차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이런 1차 증상이 있구나. 그다음 뭡니까? 모니터를 올 분해해야 되겠죠. 올 분해. 분해할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보통 모니터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우리가 또 개봉했을 경우는 플라스틱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뭐 안에 걸린 조그만 락들은 깨져도 상관이 없는데 나사로 조이니까 겉에 어떤 부분에 그 모니터 덮개 케이스가 깨졌다. 그러면 소비자의 컴플레인을 받게 되겠죠. 그럴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영업에 굉장히 큰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 모니터를 분해할 때는 특히 이제 그 깨지지 않게 어떤 그 모니터 그 표면에 기스가 나지 않게 우리가 흠집 나지 않게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은 고객이 컴플레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초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왜 이거 자꾸 이렇게 흠집을 많이 내놨냐 하고 뭐 달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싫은 소리하고 하는 경우를 받았기 때문에 분해할 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케이스를 분해할 때는 분해 케이스 툴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분해 케이스 툴을 이용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어떤 그 모니터 케이스들이 손상되지 않게끔 케이스 분해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분해라고 나서 이제 뭡니까? 1차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또 안에 있는 부분을 전부 분해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요게 이제 2단계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수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고장 부위를 좀 단시간에 찾기 위한 그런 기본 지그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연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연장을 적게 가진 사람의 차이는 뭐냐? 물론 연장을 작게 가진 사람도 연륜이 많다 그러면 수리가 가능하겠지만은 그만큼의 작업 공수를 허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어떤 지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장 유형을 빨리 분석해서 그 부분만 우리가 뒤져서 하는데, 이런 고장 부위를 찾는 지그가 없다 그러면은 헛다리 굽는 거가 상당히 많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수리를 하는 수리맨들은 보통은 많은 지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중에 해외 사이트에 완성품이 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어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죠. 다기능 테스터라 이런 것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지그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지그들에 대한 소개를 좀할 건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전번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니터 수리가 들어왔을 때는 제일 먼저 빨리 테스트가 분석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것이 패널 불량인지 아니면은 립스보드 쪽의 불량인지 아니면 AD보드 쪽의 불량인지 아니면 OSD 버튼 쪽의 불량인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 그죠? 만약에 그 AD보드가 문제 아니다. 그럼 AD보드 제껴놓고 립스보드를 체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지그가 필요한데, 패널 테스터기는 뭐냐면 패널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지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액정 패널 안에는 액정 자체는 자체 발광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체 발광, 우리 쓰는 모니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백라이트라는 광원을 비춰줘야 된다. 그럼 광원 방식으로 쓰는 게 뭐냐면은 CCFL, 형광등 방식이 있고 LEDA에서 LED 백라이트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CCFL의 형광등 방식을 썼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다 LED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CCFL이라는 것은 형광등 방식의 이제 백라이트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LED는 지금 전자 소자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상에는 직류를 가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백라이트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CCFL 백라이트를 쓰는 그런 이제 그 모니터들이 많아요, 아직도. 왜냐면 이제 보통 우리 가정에서는 이제 거의 LED 모니터로 바뀌었지만은 이제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산업용 장비 쪽에서는 아직도 이런 모니터를 쓰고 있어서 수리가 들어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액정 안에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흑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패널은 정상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라이트가 지금 나가서 액정이 그 화면이 구현이 안 되는 건지를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백라이트 테스트직을 이용해서 한번 광원을 강제로 한번 켜보는 거죠. 들어온다는 위상이 아니구나 할수 있는 이런 이제 백라이트 지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OLED 쪽으로 가면은 OLED라고 그러죠. 걔는 이제 백라이트가 없는 자체 발광인 그런 액정이지만 우리가 쓰는 대부분 모니터는 이제 우리가 그 OLED를 쓰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백라이트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이제 ISP 지그는 여러분들이 수리하면서 아니면 수리를 안 해드려도 어떤 전자 제품을 제작하는 사람도 반드시 이런 건 있어야 되죠. ISP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모든 이제 전자 제품은 우리가 어떤 버튼을 비록 버튼 하나를 누르지만은 그 버튼의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우리가 안에서 MCU 안에 들어있는 그 폼웨어라는 운영체제가 연산을 해서 그 회로를 컨트롤하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지금 MCU 안에 있는 포메어가 손상이 되면은 우리가 버튼이 안 먹힌다든가 어떤 동작이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은 이 MCU 안에 있는 OS가 손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뭡니까?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데스크탑에 운영체제, 윈도우 7이라든가 윈도우 10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쓰고 있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부팅을 하니까 블루스크린이 나면서 자꾸 루핑이 돌면서 운영체제 바탕화면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 뭡니까? 물론 뭐 하드디스크나 SSD가 손상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운영체제가 손상이 돼서 부팅이 안 되는 증상이죠. 그죠? 부팅이 안 되는 상황. 즉, 부트 매니저가 깨졌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올라간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대비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AD보드 안에 있는 MCU 안에, 마이컴 안에 들어있는 포메어, 즉, 포메어를 보통 뭐 쉽게 표현하자면 운영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운영체제가 손상이 되면은 우리가 전자회로를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그 모니터, TV 이런 데는 AD보드 안에 들어있는 MCU 안에 드는 포메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하는 거죠. 포메어라는 게 들어있는데 하는 일종의 우리 데스크탑에서는 운영체제 역할을 한다. 그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모니터 이론 강좌에서 전부 다한 내용들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강의 되돌아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ISP 지그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수리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립스보드 쪽에, SMPS 쪽에 쇼트가 되는 경우,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먼저 전원을 먼저 연결하지 말고 뻥뭐 쇼트 방지 지그에다가 립스보드 전원을 연결해서 이것이 쇼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런 지그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건 대전화 콘에서 방전기죠. 우리가 TV나 모니터 쪽은 약간의 어떤 SMPS 구성 방식이 틀리죠. 그래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원을 넣게 되면 오토 방식으로 310볼트가 대전화 콘덴서에 충전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화 콘덴서 방전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원을 인가했는데 2차적 출력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220볼트 전원을 빼고 우리가 수리하기 위해서, 그죠? 뭐 어떤 회로를 만질 때 대전화 콘덴서에 310볼트가 충전해서 방전을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못 맞아서 감전이 됩니다. 그죠? 물론 뭐 상당히 어떤 데미지 큰 전기는 아니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감전이 되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또 TV 같은 거는 뭡니까? 그죠? 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에 PFC라는 승합 회로가 들어 있기 때문에 보통 450볼트에서 500볼트가 충전이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이 모니터 쪽에 대전화 콘덴서에 비해서 좀 우리가 감전됐을 때 데미지가 크겠죠? 그래서 대전화 콘덴서로 반드시 220볼트 전원을 뺐을 때 우리가 재수리 회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전화 콘덴서를 이 방전기에서 방전을 시킨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지휘가 필요해요. 자, 이제 1차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어느 정도 대충 이제 고장의 예상을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면 뭡니까? 이제 2차 분석 및 수리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겠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고장 수리가 들어오면은 이것이 패널 쪽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립스보드 쪽의 문제인지, 아니면 AD보드 쪽의 문제인지, 아니면 OS 버튼 쪽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빨리 판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지그를 사용하라고 그랬죠. 다기능 패널 테스터 지그를 이용해서 패널 쪽의 불량인지, 아니면 백라이트 쪽의 불량인지를 빨리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내용을 보면 전원무 현상이다 보니까 혹시 OS 버튼 불량이 아닌지를 우리가 빨리 판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이 안 들어가는 현상이다 보니까 립스보드 쪽에 전기가 지금 2차 축에서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세 점검을 들어가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금 고장 접수된 내용을 보면 일단은 온오프 버튼도 안 눌러진다고 그랬으니까 AD 보드 쪽도 우리가 점검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전자회로가 컨트롤이 안 돼서 안 되는 문제인지를 우리가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AD 보드 상세 점검을 들어가고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죠. 이 고장은 MCU 안에 있는 포메어가 손상됨으로 해서 전자회로를 컨트롤 안 하다 보니까 온오프 버튼이 먹지 않는 증상, 그죠? 그 증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MCU 안에 포메어를 업데이트 작업을 해서 이제 고장을 해결해내는 문제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해결했으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케이스를 결합하기 전에 AD 보드와 패널과 립스 보드를 전부 결합을 해서 종합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제대로 지금 화면이 이상 없이 나오는지, 또 내지는 어떤 그 중간에 이상이 생기는지 아닌지를 1차 테스트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상이 없었다고 판정을 하면 우리가 완전히 부품을 재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특히 어떤 모니터를 수리하다 보면은 30분 이상, 뭐 1시간 되면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나냐면 보통 뭐 화면이 꺼졌다 다시 켜진다든가 아니면은 가느다란 줄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화면이 어떤 그 뿌옇게 변하는 증상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글자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불량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에이징 타임을 가져야 된다. 보통 이제 고객한테 접수할 때는 에이징 타임을 고려해서 몇 시간 걸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완전한 에이징 타임을 걸고 보통 에이징 타임은 보통 1시간 이상을 겁니다. 그 이상이 없을 때 이제 고객한테 인도해 줘야 되겠죠. 주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에이징 타임 없이 그냥 고객한테 인도를 했다. 뭐 불행중 다행하게도 잘 되면 관계가 없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뭡니까? 수리한 지가 뭐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이럽니까? 하고 고객의 컴플레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은 충분한 에이징 타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객한테 고장 수리를 접수를 받았다. 그러면 고객이 그 고장 증상 내용과 내가 1차 케이스를 분해하기 전에 전원을 인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어떤 게 예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1차 고장 분석, 유형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모니터의 고장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장 증상에는 전원무 현상, 전원이 인가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화면무 현상, 전원은 인가되지만 영상이 출력되지 않은 현상. 그 다음에 화면이 이상한 증상이 생긴다. 라인 디펙터 증상. 즉, 화면에 굵은 줄이 생기면서 시커멓게 영상이 안 나타나는 라인 디펙터 현상이 생긴다. 스미어 현상. 화면이 뿌옇게 어떤 그 영상들이 흐미하게 나온다 하는 스미어 현상. 즉, 안개 낀 현상 같은 게 나온다는 증상하고,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는, 즉, 영상이 나왔다, 꺼졌다 하는 증상이 생기는 증상. 또는 화면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은 글자 같은 그런 부분들이 가독성이 떨어지는 불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고장 증상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TV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접수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판별할 때 220볼트 전원을 인가를 하다 보니까 온오프 버튼 누르게 되면 버튼이 동작되지 않는 증상. 그거는 뭐냐면 LED 표시등을 보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온오프 버튼 정상적으로 해서 이 온오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시그널이 온오프 시그널이 어디 들어가냐면 AD 보드의 MCU 안에는 포메어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전달하게 되면 그죠? 거기서 연산을 해서 온오프 신호 그죠? 이 시그널을 어디 주냐면은 백라이트 점증을 하기 위한 스위칭 신호를 전달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그 패널 보드 쪽에 5V VC 전압을 열어주기 위한, 즉 게이트를 온 시켜주기 위한 스위칭 신호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때 뭡니까? 백라이트가 켜지면서 그 LVDS 케이블을 통해서 5V VC 전압이 어디로 들어가죠? 패널 보드 쪽으로 들어가면서 패널이 기동해서 화면에 영상이 출력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데, 그 컨트롤 어디서 하냐면 바로 이 MCU 안에는 포메어가 하는 겁니다. 걔가 손상이 되게 되면 뭡니까? 이 버튼을 눌러도 동작이 안 되는 거죠. 왜? 안에 있는 MCU 안에는 포메어. 포메어는 뭐라 그랬죠? 우리 데스크탑의 운영체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운영체제를 쓰다가 다음날 부팅을 하니까 블루스크린 하면서 화면이 기동이 되지 않는, 즉 운영체제 화면이 바탕화면에 나오지 않는 현상을 겪어봤을 겁니다. 그건 뭡니까? 물론 하드 손상이라든가 SSD가 손상이 돼서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지 않는 증상을 겪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뭡니까?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운영체제가, 부트 매니저가 손상이 돼서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지 않는 현상이 난다.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포맷해서 다시 운영체제를 깔겠죠? 그랬을 때 뭡니까? 부팅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모니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이콤, MCU 안에 들어가 있는 포메어는 우리가 데스크탑의 운영체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 시그널을 줬을 때 걔가 연산을 해가지고 모든 전자회로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D 보드. 그죠? 그래서 우리가 AD 보드를 메인 보드 또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트롤 보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메인 보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주가 되는 그런 보드다. 거기서 전자열을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먹기 때문에 여기 LED도 안 켜지는 거죠. 그죠? MCU가 정상, 포메가 정, 연산을 정상을 해야 LED 버튼이 들어오겠죠. 이 시그널이 들어오겠죠. 안 들어오는 증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판정을 했냐면, 아, 이 고장은 SMPS 아니면 AD 보드의 포메어 아니면은 OS 버튼 불량으로 이겠다 하는 그 고장의 어떤 그 예상을 일단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를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런 이제 예상이 됐어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220볼트 전원을 인가했더니 버튼이 먹히질 않습니다. 버튼이 먹히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뭡니까? 그죠? 이 LED 버튼이 아예 들어오질 않죠. 그죠? 이런 증상으로 접수가 된 거죠. 자, 이런 증상을 갖고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제 모니터 분해 작업을 해야 되겠죠. 2단계는 뭡니까? 모니터 올 분해 작업을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객에게 그 모니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하지 않으면은 내장 부품이라든가 외장 부품들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냐면 모니터를 감싸고 있는 케이스들, 플라스틱 케이스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깨져요. 왜냐면 플라스틱 제품은 오래 쓰다 보면 경화가 돼 버려요. 경화가 되면 약간의 힘을 주게 되면 부러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케이스 분해 툴을 많이 이용해죠. 분해 툴은 종류가 많은데 쓰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모니터, TV, 노트북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성이 좋게 좀 케이스가 파손되지 않게끔 우리가 이제 분해하는 툴로 많이 쓰고 있죠. 저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이제 도구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보면 제가 주로 이제 쓰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주로 보면 이제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죠. 요 플라스틱 헤라 요걸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이게 이거부터 이제 쓰면은 잘안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틈새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틈새 공략 도구로 요런 이제 것들을 많이 쓰죠. 이렇게. 요런 것들 많이 씁니다. 씁니다, 이제.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쓰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별도의 이제 요런 것들을 틈새 공략해서 이런 이제 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죠? 쓰다 보면은 이제 요런 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만만한 게 이제 이 플라스틱 헤라죠.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스를 분해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고객이 접수된 내용들은 내 물건 같이 좀 조심스럽게, 좀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 좀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은 많이 깨집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그 CCTV 업자가 갖고 온 모니터를 이제 보니까는 뜯다 보니까 옆이 툭 부러지더라고요. 또 아니가 너무 경화가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서 이게 너무 경화가 돼서 조그만 손대도 부러지는데 어떡하냐니까 뭐 대충 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작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했냐, 굴곤으로 붙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코팅이를 붙여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해하는데 경화가 돼서 부러진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연락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런 툴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헤라로 요거 이 케이스 덮개를 분해할 때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걸 뜯기 전에 요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 틈새를 약간 벌려가지고 벌리는 거뭐 요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일자 드라이버 팁을 쓰는데 그거는 기스가 나잖아요. 요런 것들은 좀 모양이 곡선으로 돼가지고 틈새 공략하기 좋습니다. 요런 걸로 틈새 공략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플라스틱 헤라를 넣어가지고 쭉 밀면 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이제 뭡니까? 어떤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죠. 노하우가. 그러니까 그거 틈새 공략을 한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헤라를 집어넣어서 이제 쭉 너무 더 힘있게 밀면 이게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약간의 속도를 조정해서 저 힘을 조정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쭉 밀고 나가면 이게 벌어지죠. 여기 지금 락 장치가 있어요. 락이 여기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깨져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락은 깨져도 관계는 없어요. 잘 닫힙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거기까지 신경 쓰다 보면 일을 못하죠. 자, 그래서 틈새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프라틱 헤라를 이용해서 케이스를 분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완전 덮개를 불려야 되겠죠. 이게 참 약합니다. 이것들이 오래되면 경화가 돼서 분해할 때도 잘 해야 돼요. 분해를 이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정들이 이렇게 그 고정이 이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는 게 있고, 그냥 락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나사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나사를 풀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다 보면 이런 부품통에 담지 않으면 이 나사들이 분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책상에 올려놓고 이러면 뚝 날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치면은. 이렇게 부품통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여기다 놓고, 이 덮개가 있는 부품통이 중요해요. 얘는 덮개를 닫아 놓으면 떨어지더라도 나사가 분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분해를 해서 여기다가, 그죠? 일정량 담아서 떡 뚜껑을 닫아 놓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부품이 어디 없어져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부품통에 담아서 하라는 것이 이제 요 분해할 때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액정을 분해하기 전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CCFL 커넥터하고 LVDS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LVDS 케이블을 뜰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 락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락 장치가 양쪽에. 그냥 강제로 작업해보면요, 이 케이블이 끊어진다든가 얘가 손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패널 보드에 있는 이 지금 커넥터가 납땜이 떨어져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땜을 해야 되지만 패턴까지 망가지게 되면 골치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는 잘, 이 잡아대는데 안 된다 그러면 락이 돼 있는 거다 생각을 하시고 양쪽 손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빼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30핀 LVDS 케이블을 표준으로 많이 요즘 쓰는데, 보통 이 좌측부터 1번이죠. 1번 단자. 여기가 1번이죠. 여기가 1번입니다. 좌측부터. 여기가 30번이에요. 그죠? 그럼 우측에 있는 여기에 28, 29, 30번이 이 VCC 단자입니다. 그죠? 이게 5볼트 전기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패널 쪽으로. 패널 동작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죠? 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E가 빠진 부분이 있는 이 LVDS 케이블이 있고, E가 다차 있는 케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뺄 때는 여기가 VCC 쪽이다 하고 이 유성 패널을 마크해 놓는 게, 마킹해 놓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 요쪽이 LVDS 케이블 VCC다. 그죠? 이 색깔 봐도 알수 있죠. 요 빨간색은 이 지금 VCC 라인이라는 쪽인데, 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안돼 있는 것도 많아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유성 패널을 마킹해 놓는 게 좋겠죠. 어떤 케이블은 1번, 우리가 봤을 눈으로 봤을 때요 1번 단자 여기가 VCC가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 꽂았을 때 반대로 어떤 증상이 나오겠습니까? 티콘, 타이밍 컨트롤러가 나온다든가 다른 전자칩이 소손됐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걸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락 장치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크다는 거죠. 그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실제 한 모양을 볼게요. 대부분이 락 장치가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락 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락 장치가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에 락이 있어요. 여기 락. 여기 락이 보이시죠? 여기. 요거를 뺄 때는 양쪽으로 눌러야 된다.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게 이렇게 걸리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 그죠? 여기가 걸린단 말이죠. 이게. 여기 걸려요. 강제로 이렇게 잡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요런 거 말고 보통 이제 LVDS 케이블이 이렇게 락이 없는 요런 케이블들이 많이 껴져요. 그죠? 근데 요게 단점은 뭐냐면은 락이 있으면은 잘안 빠지는데, 우리가 결합을 나서 잘못 건드리면 이게 빠집니다. 이렇게 쑥 빠지면은 화면이 안 나오는 증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꽂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테프를 위에다 바르죠. 이렇게. 보통 이제 스카이 테이프로 많이 하죠. 물론 이거 말고 이제 그 캡톤 테이프로 많이 바르는데, 보통 스카이 테이프로 많이 바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여기다가 글루건으로 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야. 여기다가. 안 빠지게끔.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무식한 거죠. 다음 수리자를 위해서 여기다 만약에 글루건을 쏘게 되면, 이거 글루건을 수리하기 위해서 띌라 그러면 이게 핀이 다 빠져버려요. 이게. 그러면 다음 수리자가 봤을 때는, 아, 진짜 짜증나네. 그러겠죠? 다음 수리자를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스카이 테이프를 이렇게 해서 얘안 빠지게, 이런 건 이제 락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빠지겠죠. 그죠? 여기 좀 패널 보드 쪽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글루건 같은 걸 쏘지 마시고 캡톤 테이프라든가 아니면 스카이 테이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붙여서 다음 수리자를 위해서 좀 배려하는 마음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제거할 때는 VC족이 어느 부분이냐, 그런 부분들 유성펜으로 좀 마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 뺄때락 장치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안 빠진다 그러면 먼저 눈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락이 있는 거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락을 해제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또 인버터 케이블이죠. 인버터 케이블은 요게 지금 그 공간이 협사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인버터 케이블도 보면요. 그 락이 있어요. 락이 걸려가지고 이게 안 빠지게끔, 그죠? 립스보드 쪽에 인버터 커넥터에다가 잘 꽂아져 있는데 이게 협사하면 빼기가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이게. 잘못 빼면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는 뭡니까? 요 롱로즈 플라이어 같은 걸로 락인에다가 요걸 누른 다음에 싹 잡으면 잘 빼지죠. 그것도 요령이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락이 좀, 그, 케이블에 보면 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락이 되어 있어요. 락이. 이렇게. 그죠? 여기. 여기 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락이 걸려 있죠? 이게 물리기 때문에 잘안 빠져요. 이거 있는지 모르고 강제로 뽑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간이 협소하게 되면 이게 잘안 빠져요. 그럴 때는 여기 락 밑에다가 그죠? 요걸 이렇게 물 요거 물린 다음에 그죠? 요렇게 물린 다음에 이렇게 요런 식으로 빼면은 잘 빠지죠. 그죠? 이 손으로 공간이 좀 있으면은 이게 빼기가 좋은데 공간이 한 데는 요락 때문에 잘안빠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요쪽으로 누른단 말이죠. 요 앞쪽을. 요 앞쪽을 누른단 말이죠. 여기를. 그죠? 롱로즈로다가 여기 이렇게 누르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거하시면 잘 빠집니다. 요것도 이제 수리하면서 요령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누른 상황 제거하면 좀 쉽다. 뭐잘 빠지는 것도 있지만 안 빠지는 상황들이 많다는 얘기죠. 협소하게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건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액정을 분리를 완료한 겁니다. 요즘 액정은 지금 뭡니까? 그 상단에 CCFL 하나, 하단에 하나 있는 이런 이제 그 액정이에요. 보통 이제 CCFL 상단에 두 개, 하단에 두 개에서 케이블이 두 개씩 나와 있죠? 그죠? 보통 두 개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CCFL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하단에 하나, 상단에 하나 들어 있는 거죠. 케이블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케이블들이. 요두 개. 상단에 이렇게 두 개, CCFL 두 개니까 이 안에도 형광등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두 개가. 근데 저거는 형광등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저 제품은. 그냥 뭐, 원가 절감을 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뭐할 말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액정 분리를 한 겁니다. 자, 분해 작업을 볼게요. 틈새 공략을 먼저 하고요. 이제 플라스틱 헤라로다가 쭉 밀고 나갑니다. 락 있죠? 락이 밀다 보면 깨져요. 이게 이렇게. 근데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좀 너무 이게 좀 동영상을 진짜 과격하게 있는데 저렇게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응? 부드럽게, 좀 친절하게 좀 하세요. 잘못하면 부러져 버립니다. 이게 부러지면 이 골치 아프죠. 소비자 컴플레인이 또 들어오겠죠? 잘 뜯어야 돼요. 이렇게 잘 뜯으면은 잘 뜯어집니다. 잘안 뜯어지는 아주 고질적인 제품들도 있어요. 응?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잘 도구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부품통을, 덮개가 있는 부품통을 이용해라. 부품이 분실되지 않게끔. 자, 그래서 뽑아가지고 여기다 넣고 나중에 다 되면 닫습니다. 이 뚜껑을. 자, 이제 이저 수동 드라이버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소형 드라이버들 갖고 있죠? 그걸 쓰세요. 요즘 평상시에도 많이 힘드신데, 그죠? 공구라도 좀 좋은 거 써가지고 좀 편하게 해야 되잖아요. 자, 전동 공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쓰세요. 이 전동공구 쓸때 뭐냐면 잘못하면 이게 손을 놓쳐가지고 액정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정 다 깨져 버리죠.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이런 모니터, 노트북 이런 것들은 특히 TV, 응? TV도 여러분들 뭡니까? 백라이트 교체해서 액정 드러낼 때 잘못하면 액정 깨지면 난리 나죠. 한 대간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모니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죠. 하여튼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자, 안에 LVDS 케이블이 이제 장착되어 있다고 그랬죠. CCFL 케이블하고. 자, 뜯을 때 우리가 중요해야 되는 락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한번 손으로 더듬어 보는 거지. 눈으로 보거나. 자, 양쪽을 누른 상이 빠집니다. 빠지는데 요거는 지금 안에 립스보드 쪽에 지금 그 CCFL 커넥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요. 손으로 빼기엔 너무 안 됩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구를 쓴 거죠. 롱로즈 플라이어를 락을 딱 잡으면서, 그죠? 제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잘 빠지죠. 자, 그래서 롱로즈 플러스 쓰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액정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깔끔하게 분해됐죠? 자, 액정을 우리가 보관할 때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상에 놨는데, 이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책상에 지금 놨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이 액정 그라스 쪽이 기승 안 하면은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때는 요 밑에 뽁뽁이를 깔아놓는다든가, 부직포를 깔아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요 액정 자체를 여러분들 그 부품 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관해놓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액정은 좀 우리가 신중하게, 이런 데 놓는 거보다는요, 여러분들 그 부품 진열 다이 같은 데 있잖아요. 공간 하나 마련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좀 세워놓는 게 좋겠죠. 기스 안 나게. 항상 그 요거할 때는 뽁뽁이 같은 게 제일 좋더라고요. 뽁뽁이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수리를 위한 이제 액정을 분해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뜯어야 되겠죠. 이 지금 안에 있는 AD 보드라든가 립스 보드라든가 OSD 보드는 다 분리를 해놔야지 이제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거 뜯을 때도 항상 부품통은 항상 우리가 수리할 때는 끼고 다녀야 됩니다. 이거 덮개가 있는 부품통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하나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요거를 나사를 분해하면서 그죠? 잘못하다 이게 옆으로 이 드라이버 팁이 튀어가지고 요 부품을 갖다가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요런 부분들을, 조그만 부분들을 SMD 부품이 쪼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탈 때도 너무 이렇게 힘을 주지 마시고, 그죠? 이게 옆으로 이렇게 인두 이저 드라이버 팁이 옆으로 쏠리지 않게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사통에 좀 보관하시고요.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지금 AD 보드하고 립스 보드하고 OSD 보드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점검 작업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분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나사통은 필수다. 그죠? 덮개 있는 나사통. 제가 이거 예전에 이거 안쓸 때는 뭐 이렇게 탁 드라이버 넣으면서 툭 튀어가지고 나사가 어디로 날라갔는지 세상에 독수리 눈이라도 이건 못 찾아요. 그죠? 그 나중에 보면 뭐 구석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뭐 나사가 뭐 흔한 것들은 있지만은 뭐 노트북 같은 뭐 그런 것들은 나사들이 특이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구해라 그래도 힘들고. 나사를 10개 하는데 뭐 섬세한 고객 같은 건몇개 빠졌어요. 왜 나사가 몇개 빠졌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으니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덮개가 이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거. 이거 다룰 때 조심해야 돼요. 전손 많이 듭니다, 이거. 장갑을 좀 끼고, 제전장갑이라고, 정전기 방지되는 그런 제전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참안 되더라고요.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예 초기부터 장갑을 끼고, 제전장갑을 끼고 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이게 날카로워가지고, 이런 분들이 찍히고, 비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항상 매장에다가, 그, 뭡니까, 일회용 반창고를 한 통씩 보관해 놓는데, 한 달이면 한 번씩 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신체를, 그죠? 함부로 또 다루시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장갑 같은 걸 끼시고, 분해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왠지 불편해요. 작업 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장갑을 좀 끼는 습관을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자, 분해할 때도 우리가 나사, 이런 부품들이 손상이 되게끔 해야 되고요. 특히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요 케이블들 있죠? 연식이 좀된 것들은 열에 의해서 이 케이블들이, 이 고무 재질들이 경화가 돼요. 그 잘못 잡아다니면, 요것도 락들이 있는데, 이잘 보관하는데 무조건 빼시는 분이 있어. 락 있는 거는 락을 딱 손으로 누른 다음에 빼야지,
이런 잘못하면 이 케이블 다 끊어집니다. 여기 있는 이런 커넥터들이 이 납들도 오래되면 그죠? 납이 산화가 돼서 잘 떨어져요. 우리가 이런 케이블들이 커넥터에 떨어지면은 또 구해서 또 땜질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케이블 분해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된다. 그죠? 자, 여기 락 장치들이 있어요. 락 장치들이. 그 락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락이 있는 것들은 그죠? 손으로 꽝꽝 누르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롱노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락 있잖아요. 락. 그죠? 락을 롱노즈 같은 거 누르면서 빼면 좀 쉽게 빠지죠? 네? 이렇게. 여기에서 분해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깔끔하게 분해됐네요. 자, 이제부터 뭡니까? 점검 작업을 들어가야 되겠죠? 자, 고장 부위를 단시간에 찾는 지그웨이에 대한 것은요, 다음번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